여러분이 수용도로 하나씩 해서 답을 찾는 게 최종적인 답이 20개니까 뭐 어렵진 않겠지만 그 유사하게 나왔을 때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요쪽을 A가 이기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게요. 여기로 하면 A가 한번 이기고 A 두 번, A 세 번. 칸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. 여기는 B가 이기는 경우. 제약 조건이 뭐냐 그러면 A가 이긴 횟수가 B 이긴 횟수보다 많다 그랬어요. 같아도 안 됩니다. 같아도 안 됩니다. 많게 되는 가장 좀 비슷비슷하게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처음에 시작을 해서 B가 이기면 안 되죠. 여기로 가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고, 위로도 못 가잖아. 위로 가버리면 A 이기고 B가 이기니까 1승 1패 같아집니다. 그래서 A가 많을라 그러면 무조건 이까지 가야 돼요. 그 다음으로 최고 비슷하게 갈라 그러면 그 다음에 B가 이겨야 되고, 여기를 가면 안 되죠. 2승 2패 되면 안 되니까 여기로 가야 되고, 그 다음에는 한번 B가 더 이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간다. 여기까지 가는 게 B가 제일 많이 이긴 경우입니다. AB가 이긴 순서를 표현해 보면 얘는 4번, 3번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,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얘는 A가 5번 이기고 2번인 거고, 얘는 아니죠. 맞네요. 웃자고 한 이야기죠. 얘는 7번. 자, 여기 노란색 경계가 뭐냐 그러면 일로는 가지 마세요입니다. 이쪽은 못 간다라는 의미죠.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경로 개수랑 같아요. 이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경로를 갔다 그러면 얘는 5승 2패가 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. A가 4번 이기고 B가 한번 이기고 한번 이기고 한번 이기고 이렇게. 이렇게 눈으로 보면 좀 실수를 작게 할수 있겠죠.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생각해 보면, 자, 이거 한번 경우의 수 찾아볼게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는데 원래 6개잖아. 4팩 나누기 2팩 2팩인데 얘가 없죠. 얘 하나 빼주면 5가지라고 볼수 있죠. 수비 이해 안 된다. 됩니까? 어디가 안 되지? 5가지죠. 5가지죠. 여기를 노란색을 가는데 요 노랑 넘어는 못 가. 여기는 못 가. 여기까지는 이해 되죠? 못 간다. 요 안에서 해결해야 돼. 도착지는 여기야. 그럼 가는 경로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무조건 필수. 여기서 올로 가는 경우가 만약에 얘가 있었다면 여기서까지 6가지. 4팩 나누기 2팩 2팩. 근데 얘가 안 되니까 여기서 올로 가는 모든 경우는 5가지.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건 5가지. 4승 3패 되는 경우는 5가지. 어떻게? A가 많은 게 유지되면서. 이해되겠죠? 그 다음 1로 가는 경우는 여기만 못 가고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다 유지가 되죠. 여기서부터 1로 갈 거니까. 그렇다면 5팩 나누기 3팩 2팩이 5C이잖아. 5C에서 요거 한개 빼주면 되죠. 9.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는 요거는 그냥 요 살리면 되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요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. 그래서 20가지. 그림을 굳이 그린 이유는 이긴 횟수 항상 많게가 아니라 많거나 같게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?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용도에서는 개수가 확 늘어나겠죠. 많지는 않지만 한두배 정도 늘지 않겠나 싶은데. 그러면 여기에서 풀이를 해볼 거면 같은 것까지 봐주겠다 그러면 어떻게? 여기로 안 가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B가 많이 이기면서 가게 되는 경계치가 되는 거겠죠. 그러고 나서 다시 경로를 찾으면 돼. 여기서 1로 가는 경로 생각해 보면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. 요 부분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
여기서 요까지를 600에서 300, 300 하고 나서 하면 좀 헷갈릴 것 같고, 아예 뭐, 그냥 중간에 뭐 경유지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. 요거 하나만 딱 해볼게요. 여기서 올라가는데, 많게가 아니라 많거나 각계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, 여기서,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는 몇 가지 있을까? 여기에서. 두 가지? 두 가지니까 얘는 네 가지겠죠.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는 여기에서 세 가지, 세 가지니까 아홉 가지죠.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는 한 가지겠죠. 그래서 얘를 더하면 이 주황색 벗어난 경계를 넘지 않고 가는 경우는 14개다.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. 맞죠? 수용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. 경계 생각해서.